한 입만 먹어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의문의 수제 쿠키가 엘리트 고등학교를 집어삼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일정. 먹으면 웃게 되는 수제 쿠키. 기묘한 인간의 욕망을 쿠키에 담은 따끈따끈한 신작 유플러스 모바일 TV 첫 오리지널 드라마 김시성과 함께 보고 분석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밤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있지만 냉혹한 학교 생활에 버티지 못한 한 학생.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멘티스랑 걷어와. 인생에 막차를 탈 뻔한 학생을 잠시 멈춰 세운 누군가. 그가 받은 건 수제 하이쿠키. 하이쿠키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이쿠키를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이제부터 꿈을 위해 필요한 건 더 이상 노력, 눈물, 고통이 아닙니다. 오직 쿠키 한 입입니다. 한 입을 물고 나면 눈빛이 변하고 저절로 웃게 되며 삶이 달라집니다. 하이쿠키를 전달할 누군가는 다음 손님을 찾아 나서는데 바로 여긴 슈퍼엘리트 학생들이 지나가는 정한 고등학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필 오늘이 면접날. 민영아. 아 됐어. 아동일 잘했어. 와, 마치 학교 자랑만 질창해야 될 게 뻔한데 뭐하러 오냐? 시간 아깝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어, 기숙사에서. 진학 설명회를 가지 못한 착한 언니 수영. 그래, 고3이라고 내내 공부만 해도 안 좋으니까. 아무튼 언니, 면접 잘 봐. 전화 끊는다. 화이팅!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소외된 민영. 뭐해? 뭐가? 아니, 방금 우리 웃는 데다가 네 스피커 갖다 댔잖아. 그러더니 존나 얼척없게 우리랑 노는 척 쪼개면서 연기하고. 면접 잘 봐. 화이팅! 앞으로도 종종 부탁할 건데. 파격적인 제안. 건당 만 원씩 줄게. 어때? 그런 거야. 겨우 지원금 받아서 학교 다니는 민영이 돈을 주겠다? 아씨 깜짝이야. 수고비. 주기로 한 건 바로 줘야지. 믿을 수 없는 민영의 돈 뿌리기. 어이 사배자, 4만 원씩이나 써도 돼? 지가 돈이 어디서 나서? 비웃듯 웃어버리는 민영. 그 사이 진행되는 진학 설명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동생뿐인 소녀가장 수영. 자녀의 가능성을 모르고 자녀가 가지고 있을 상처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모르십니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 입시 컨설턴트. 저도 모릅니다. 유성필이 강조하는 것. 다만 우리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남은 1년만큼은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건 오직 성적.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는 전교 1등. 재빠르게 가방을 열어보는데 거기에 있는 건 하이쿠키 한가득. 이거 하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쿠키 한 뭉치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를 뜨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 너무 시끄럽네 진짜. 1등이면 될까? 전교 1등이 나간 후 들어온 민영. 24시로 민영을 견제하는 얄짤없는 희진. 야 마스크! 자리도 돈 주고 사보시지? 자리값이 무려 내가 100만 원에 팔게. 아주 민영을 가지고 노는 희진. 무시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터진 끔찍한 일. 희진조차 정신 못 차리게 한 광경. 저게 뭐야? 조심스럽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민영이 보게 된 건 환하게 웃고 있는 전교 1등 유정의 모습. 유정. 소름 돋게 들리는 바삭 소리. 거긴 하이쿠키. 그때 빨리 친구를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민영은 급하게 입 주변 쿠키 가루를 닦고 현장에 놓인 쿠키 조각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쿠키의 주인이 민영? 아직 모릅니다. 한편 정규직 심사에 들어간 민영의 언니 수영. 보자. 나이는 22, 학력은 중졸에, 가족은 동생 하나가 전부네. 동생은 정한 곳 다닌다면서? 엘리트 학교로 유명한 곳. 자녀가 딴판이야 아주. 저랑 달리 너무 빛나는 애거든요. 거기서도 상위권이에요. 아주 묘하게 쳐다보는 팀장. 물론 공장 일에서만큼은 저도 빛날 자신 있습니다. 거기 학비만 몇천이라 그러던데. 학비는 어떻게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서 10% 정도만 내고 있어요. 그걸 또 딱 잡아치는 팀장. 그럼 꽤 여유 있는 거네. 꼭 이번에 정규직 안 돼도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워낙 학비가 상상을 초월해서 10%도 엄청나요. 더군다나 그 외에도 드는 돈도 많고요. 아휴, 여유는 무슨. 절실하다.
수영의 말을 뭔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팀장. 올해로 벌써 4년 차예요. 이거 하나 보고 버텼는데 안 되면 안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영의 표정. 그래, 연차 좀 쌓였다고 대결이면 큰 새끼들이 얼마나 많아. 야비한 눈빛을 보내며 밑밥을 까는 팀장. 오히려 난 그런 것보다 그 절실함, 열정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그쵸, 엄청 중요하죠. 절실함, 열정, 그쵸. 수영이 말에 동조하자 쓱 본색을 드러내는 팀장. 퇴근하고 저녁에 시간 돼? 식사나 같이 하지? 상사와 밖에서 따로 밥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예요? 뭐 수영 씨가 가진 그 절실함, 열정 뭐 이런 거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게 밥뿐만이 아니라는 걸 수영도 알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웬일로 통근 버스를 안 탔대? 퇴근하고 어디 가게?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동료들. 밥 먹으러 가요. 아, 팀장이랑?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일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더럽고 추잡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사실이기에 더 뼈아픈 말. 네, 수영은 이 잔인한 세상에서 동생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설사 그게 모욕적인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때 그 모습을 찍고 있는 직장 동료. 벨트. 그 순간 휴대폰을 확 뺏어버린 건 다름 아닌 민영. 뭐야? 한낮에 벌어진 휴대폰을 건 난투극. 금기 같은 마스크가 떨어지고 마는데 드디어 드러난 민영의 모습. 잠깐만요. 누군데? 아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얼굴에 새겨진 깊은 흉터. 제 동생이요.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날카롭게 아저씨. 그렇게 제대로 끼어들더니 갑자기 비싸옷들을 잔뜩 골라주는 민영. 아까 그 아저씨 차 타고 어디 가려던 거였어? 방향 같다고 태워주신다는 거였어? 아니지. 민영이 모를 리가 없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새 그러면 잡혀가. 그치. 비싼 옷에 별도의 장학금까지 받았다며 두둑한 돈 봉투까지 건네주는데 딱 봐도 생활비 수준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 통장에 잘 넣어둘게. 아니, 언니가 다 써. 500 좀 돼. 이따 옷부터 환불하자. 그 돈을 왜 이런 데 써? 다른 데 구직할 동안 쓰다 보면 부족할지도 몰라. 면접 보려면 괜찮은 옷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름 못 그만둬. 대신 너한테 떳떳하게 일할게. 그건 꼭 약속할게. 아, 언니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언니 수영이 숨긴 욕망을 자극하지만 그런 거 없어. 민영의 불만족스러운 태도와 달리 수영은 너무나 밝습니다. 한편 공부를 하며 쿠키를 먹다 생각난 오후의 일. 불안해진 민영은 이모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너무 불안해하는 민영. 다음날 어제 일어난 사건으로 난리가 난 학교. 그리고 희진이 말로는 화장실 바닥에 과자나 쿠키 같은 게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못 봤나요? 못 봤는데요? 박희진은 봤대요? 근데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주워 먹기라도 했대요? 그지 같은 사배자라? 근데 진짜 죽었어요? 민영은 왜 하이쿠키를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한편 민영이 교복을 다름질하다 뭔가를 발견한 수영. 헤이 쿠키. 자신도 모르게 쿠키를 챙긴 수영. 그때 내일 한 시간만 일찍 올 수 있어? 할 말이 있는데. 농담이요? 당연히 농담이지. 오랫동안 같이 일했는데 그 정도 농담할 수 있잖아. 나는 그냥 수영 씨를 집까지 태워주려고 했던 거야. 정규직을 미끼로 부당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는 말. 그럼 정규직 선발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뭘 어떻게 해.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 셋째도 당연히 공정이지. 팀장이 그럴 리가 없는데 좀 수상합니다. 확실한 거죠? 어? 몰랐는데 주머니에 있네요. 하지만 쿠키로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다른 직원과 쿵짝해버린 팀장. 어젠 잘 들어갔어? 동생은 뭐래? 그 들어온 꼴 들켰잖아. 살살 수영을 또 건드는 동료. 하지만 수영도 만만치 않죠. 어제랑 옷이 똑같네. 그렇다는 건 팀장님도 똑같던데. 건드려선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는데. 어제 동생 얼굴에 그건 뭐야? 설마 도끼인가? 이게 하지만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버린 동료. 단번에 수영에게 제압당합니다. 너 미쳤어? 이제껏 본 적 없는 수영의 모습. 사과해 당장. 누가 좀 도와줘요. 에? 인형 완전 미친 것 같은데. 미안 실수했어. 가볍게 내리친 뺨따귀에 이은 한마디. 미안.
어, 쿠키 그거? 민영이의 긴급 전화. 어제 언니가 한 입 먹다가 남은 거 같은 건 쓰레기통에 버렸고 남은 건... 그래서? 남은 건 어디 있는데? 언니가 오늘 퇴근할 때 쿠키 사갈게. 응? 설마 먹은 건 아니지? 말해, 먹었냐고! 아니, 아니, 안 먹었어. 근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딱 기다려. 고작 쿠키 하나에 난리가 난 민영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쿠키 때문에? 마침 눈에 들어온 하이쿠키 행방. 혹시 방금 드신 거 제가 드린 거예요?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한 번 먹으면 두 개가 먹고 싶은 특별한 쿠키. 맛있네. 직접 구운 거야. 그때 갑자기 혼미해진 팀장. 묘한 잔상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급기야 아침 조회 시간엔 완전 넋이 나가버린 팀장. 평소에 자신이 가진 욕망이 투영된 환영에 빠져든 것인데. 어, 민영아. 이제 택시 내려. 언니 지금 어디야? 쿠키 지금 어딨어? 쿠키는 지금. 혹시 팀장이 미쳐버린 게 쿠키 때문? 회사의 극락세계에 완전 몰입한 팀장은 그만 심한 한타에 기절해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해 안 되는 수영. 말 좀 해봐. 언니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 고작 쿠키 때문에 다짜고짜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학교 갈 시간에 여기로 오고 대체 그게 무슨 쿠키인데? 말하는 사이 답을 찾은 수영. 팀장님이 쿠키 먹고 분명 아까까지는 평상시랑 다를 게 없었는데. 그때 나 남자친구 생겼어. 같은 학교. 놀랍지? 쿠키의 진실에 집중한 언니의 이목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민영. 대화의 전략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 흉터가 아무렇지도 않대. 가리지 않아도 괜찮대. 예쁘대. 민영이 밝히는 하이쿠키의 추천은 남친이 고백할 때 줬던 거야. 아까워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며칠 후 교복 자켓에 넣어다녔어. 언니한텐 그깟 쿠키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남친이 준 소중한 쿠키. 진짜인 걸까요? 언니가 몰랐어.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 어쨌든 그런 동생을 꼭 안아주는 언니 수영.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민영의 진짜 모습. 웃어봐. 뭐? 닥치고 일단 웃어보라고. 사진을 찍어 언니 수영에게 보내는 민영. 남친은 없습니다. 야, 이걸 왜 언니한테 보내? 잠깐만. 거짓말은 거짓말로 막는 거야. 민영이 생각하는 언니 수영은 내 말이면 죄다 등신같이 속거든. 충격적인 민영의 태도. 멍청한 년이라. 민영이 말대로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믿는 언니 수영. 병원 가서 피검사 했는데 딱히 이상 없다 그랬대요. 일단 혹시 몰라서 병원에 입원 절차 밟는 중이라는데.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은 진짜 신기한 게 계속 웃는다는 거 있죠? 솔직히 직원들 앞에서 오줌인지 뭔지까지 쌌는데 웃는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쿠키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애써 외면하는 수영. 한편 남친 역할 좀 해줘. 건당 2만 원씩 줄게. 돈으로 남친까지 사려는 민영. 뭐래? 갑자기 내가 해줄까? 호수가 머뭇거리자 나서는 정한코 금수저 송진우. 뭔지 몰라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사장 손주도 돈이 필요한가? 곧바로 현찰로 지급해주는 민영. 한번 이용했고 나머지 8만 원은 일단 선불. 마르지 않는 민영의 현금. 아, 됐어. 그때 최민영. 민영을 부르는 호랑이 선생님. 선생 따라 교무실에 막 들어왔더니 민영 눈에 보인 건 얼마 전 화장실 사건을 조사 중인 형사. 야, 뭐해? 선생님이 민영을 부른 이유는 놀랍게도 돈? 아침부터 건수 잡으셔서 신나셨겠어요. 지각 안 올리는 대가로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번보다 두 배 더 줄게요. 돈으로 선생까지 움직이는 민영. 대신 언니한테 전화 좀 해주실래요? 뭐라고 하면 되는데? 안심만 시켜주세요. 지금 당장. 그때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형사. 말이 좀 심하긴 해요. 그럼요. 민영이 무사히 등교했습니다. 민영이는 정말 우리 학교의 자랑이랍니다.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몰라요. 원고를 읽듯 말하는 선생님과 그 말을 믿는 언니 수영. 한편 계속 불안해하며 이모를 찾는 민영. 이모,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셰프도 알고 있는 거죠? 셰프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날 밤 힘들어하는 민영을 챙기는 수영. 내가 알아서 먹는다니까. 언니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있단 말도 없지? 새로 산 옷 입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 수영에게 비싼 옷들을 사줬지만 내가 사준 옷들 다 어디 갔어? 평범한 옷으로 바꾼 수영. 짜자잔. 이게 뭐야? 언니 너무 많아. 이거 너랑 그 친구 맞춰 입어. 어때? 야, 까분다 언니한테. 이거 봐봐. 완전 이거. 나가서 콜라 좀 사올게.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그때 리그 지갑 안 챙겨갔지? 이상하게도 계속 문을 못 여는 동생. 뭐야, 오랜만이라 헷갈렸냐? 기다려.
동생은 없지만 반갑지 않은 다른 손님이 있죠.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완전히 넋이 나간 팀장.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달려드는데. 살면서 처음이야. 그런 느낌, 그런 기분. 팀장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 난 단지 그거 더 없나 해서 온 거야. 지금 어딨어, 그거? 그거라뇨? 팀장이 병원까지 뛰쳐나와 무단침입까지 감행한 이유. 쿠키! 1,000원입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네. 여긴 웬일? 전에 말했었는데, 같은 동네라고. 한편. 팀장님. 분명 새벽에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녁 먹자느니 그랬던 거 전부 다 농담이라고. 고기만 주면 그냥 간다니까? 없다니까요! 저도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떡해요? 그럼 뭐가 어디서 난 건데? 쿠키 하나 안 줬다간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느낌. 산 건가? 안 팔아요. 동생 남자친구가 만들어준 거라는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동생 남자친구? 동생한테 물어보면 돼. 곧 온다 그랬지. 동생이 위험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호수와 잡담을 나누는 민영. 기숙사나 빨리 수리됐으면 좋겠다. 집에 있는 게 왜 싫어? 가난해. 구질구질하고. 근데 하필 착해. 그래서 더 나아. 너도 착해. 하지만 민영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넌 몰라. 내가 어떤 앤지. 그때 언니에게서 온 수상한 문자. 집에 오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인데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이 쿠키 찾는 동안 조심스럽게 112에 신고를 하려던 수영. 왜? 동생 언제 오나 전화 한번 해보게.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영아! 민영아! 언니! 쿠키 어딨어? 그것만 주면 갈 건데 이렇게 일 크게 만들 것도 아닌데 수영 씨가 괜히 오바를 해가지고 지금. 재빠르게 팀장을 물어보지만 경찰! 경찰 불러줘! 이러다간 언니가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신고! 신고해봐. 니네 언니 어떻게 되나?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 민영. 하지만 빠르게 도착하기엔 역부족. 아, 같이 가! 이미 수영은 포박된 상태인데 팀장은 쿠키를 찾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영의 목숨이 위험했죠. 나 진짜 순수했다고. 그냥 그 쿠키 하나 더 얻을 수 없나? 그거 어디서 구하나 했던 건데. 위험한 상황. 왜 사람을 신고하려 그러냐고. 왜 일을 키우냐고. 그때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쿠키 대신 수영 곁으로 다가가는 팀장. 마침 드디어 집에 들어온 민영. 단번에 팀장을 제압해야 하는데 다행히 사라진 팀장. 언니 괜찮? 하지만 쿠키를 향한 팀장이 소름 돋는 짓. 언제 왔지? 쿠키는? 일단 미끼를 꺼내고 보는 민영. 팀장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일단 언니부터 풀어줘요. 그럼 줄게요.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아주 냉철하게 딜을 시도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사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네, 꼴면 좋대. 협상의 첫 단계. 언니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하고 경찰은 그 다음에. 틈에 신발 껴넣을게. 내가 안에서 신호보내면 신고하고 튀어. 이미 호수까지 대기시켜놓은 상황. 출동까지 길어봐야 6분이야. 야, 그러다가 너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하지만 당황하는 호수와 달리 담담한 민영. 괜찮아. 왜냐하면 해봤거든. 흉터와 관련된 사건이 민영을 대담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게 먼저 내놔. 그럼 내가 나갈게. 그럼 그때 네가 알아서 풀어주면 되잖아. 아니요, 풀어주면 줄 건데요. 나도 도망칠 시간은 벌어야지. 무서워요? 잘못한 건 아나봐? 팀장을 자극하는 민영. 내놔 쿠키. 협상의 키를 놓지 먼저 줬다가 괜히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내놔 쿠키. 쿠키를 던져보지만 결국 호수를 제치고 하이쿠키를 들고 나가는 팀장. 급하게 도망치면서 쿠키를 먹어보려 했지만 단발의 차로 입에 쿠키를 넣지 못한 팀장. 결국 민영의 계획대로 경찰에게 잡힌 팀장. 그런데 도대체 민영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굴 병신으로 하나? 오래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민영. 저 엄마 갈 때 문 열어. 어? 그럼 살 수 있어요? 버틸 테니까 그때까지 전화 끊지 말고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결국 민영은 잡히고 마는데 동생의 위험을 목격하고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수영. 나는 어떻게든 믿고 싶었다. 그날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이겨내고 있다고. 이젠 지나간 일이라고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 수영은 살 수 있었죠. 팀장이 무단 침입 이후로 집안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하는 수영.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너 아침 챙겼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근데 너무 많지 않아? 저게 마지막? 누나가 걱정하더라고. 옆에서 챙겨주라고. 너 우리 언니랑 연락해? 어. 제대로 말해.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하지만 알고 보니 따지고 보면 다 너 탓이야. 야, 쿠키 그거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막 거짓말하는 바람에 정체가 뭐냐고 뭘로 왔냐고 막. 졸지에 수상한 쿠키 메이커가 된 호수. 뭐라긴 내가 만들었다고 했지. 그런 호수에게 민영은 차단해. 더는 연락 받지 마. 호수를 종부리듯 명령하는 민영. 그런 민영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화장실에서 죽은 학생을 조사하고 있던 형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사이 경찰 조사를 받는 수영. 조사 결과 평범한 쿠키였어요. 그냥 뭐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 별다를 거 없는 쿠키요. 쿠키가 아니라는 것? 쿠키 때문에 집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자 이제 안심하시고 귀가해 주셔도 됩니다. 안심할 것도 없어요. 알고 온 거예요. 동생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않는 아니 믿고 싶은 수영. 그때 이번엔 공장장과의 면담.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죠. 하실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동생 얘기부터 꺼내는데 동생이 엄청난 모범생이라면서요? 정한고 S반. 아주 뛰어난 애들만 가는 S반이었던 민영. 우리 딸도 그 학교 다니거든요. 정한고 같은 3학년이에요. 그럼 우리 민영이랑 따님분이랑도 서로 아는 사이겠어요? 특히 이번에 S반 턱걸이로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려요. S반 1등 하던 애 하나가 죽는 바람에요. 소름. 돈을 쏟아부어도 어떻게 한 번은 못 올라. 이렇게라도 올라간 걸 좋아해야 하나 싶긴 한데. 의문의 사고로 죽은 전교 1등 자리로 대신 딸이 들어간 건데 학생이 뭔가 이상합니다. 죽어요? 유정이 주말 사이에 감식도 부검도 초스피드로 처리됐어. 부검에서 이렇다 할 게 나온 것도 없고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 의문의 죽음.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판명났네. 근데 절 왜 불러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친구가 죽었지만 공부가 우선인 분위기. 이 학교 명문 맞니? 애가 죽었는데 교사면 학생이면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공부 방해하지 말라.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민영아, 유정이는 하필이면 따지는 부모도 없어. 정말 오늘 가면 이대로 끝이야. 절박한 형사. 아니 친구가 죽었잖아. 하지만 안 가고 계셨네요. 민영이 수업 들어가. 쌤이 대신 얘기할게. 공부가 최우선인 입시 컨설턴트 유성필. 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죠. 역시 멘탈이 좋아야 공부를 잘해. 그런 큰일을 알려주지 않는 동생. 우리 딸은 고작 걔 하나 죽었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요.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심지어 꿈에도 나온다나. 아이고 한심해가지고. 친했나 보네요. 그치? 유정이 같은 애 보면서 지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자극 좀 받으라고 붙여놨는데 차라리 민영이랑 어울리라 그럴 걸. 이건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는 말까지. 이것도 인연인데 동생한테 우리 딸에 좀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혜요. 박지혜. 아빠 말대로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은 지혜. 형사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야 근데 진짜 서유정 앞으로 과자인지 쿠키인지 뭐 떨어져 있지 않았어? 민영은 왜 하이쿠키의 존재를 감추는 걸까요? 부검했다잖아. 검출된 거 없고. 얘기하는데 미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쌤 오면 말해줘. 희진 말에 더 힘들어졌는지 자리를 뜨는데 쟨 서유정이랑 친했지. 웃긴다. 저번에 기회라고 해놓고. 갑자기 뭔가를 꺼내는 지혜. 하이쿠키. 그 며칠 전 생겼던 불미스러운 일은 사측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 정말 미안해요. 수영 씨도 오래 다녔으니까 알겠지만 절대 사내 문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라이 한 명이 물 흐린 거지. 그쵸. 끔찍한 수영. 다른 건 아니고 앞으로 경찰 조사나 뭐 딴 데서 얘기를 하더라도 딱 정확하게 개인의 문제에 포커싱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약속을 하고 싶어서요. 담담해 보이지만 수영의 반격. 하면요? 정규직이 되나요? 이걸 건수로 딜을 쳐보겠다는 수영. 당황하는 공장장. 멘탈 좋네요 수영 씨. 동생처럼. 좋아야 일도 잘하죠. 증거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실상 이대로 사건이 종료될 그 순간. 경찰분 맞으시죠? 응? 저 자수할 게 있는데요. 밝혀진 놀라운 사실. 제가 서유정을 죽였어요. 성적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죽였다 말하는 지혜가 내민 건 이걸로요. 또 그 쿠키. 그때
됐지. 이제 사라져 줄 거지. 환영에 시달리고 있던 지혜. 니는 그렇게 나서 겁나서 쿠키도 못 먹는다고. 나 공부해야 되는 일이 자꾸 망해가 지랄이야. 좀 그만두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갑자기 죽은 건데 뭐 괜히 걱정시키는 거 싫었어. 지난해도 아니고. 충격이 심했을 텐데 언니한테 말했으면 뭐가 달라져?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공장장님 따님도 너랑 같은 학교 다닌다더라고. 뭔가 불안한 느낌. 지혜라던데? 박지혜. 박지혜? 아, 언니는 성적이나 장학금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때마침 형사와 면담하고 나오는 지혜의 모습을 목격한 민영. 게다가 형사의 손에는 익숙한 쿠키까지. 언니 정규직 전화 됐다? 이따 봐, 축하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으로 정규직을 얻어낸 수영. 그러니까 너 말대로라면은 이 쿠키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복용량에 따라서 반응이 더 세지기도 하고 이걸 하나 다 먹게 되면. 한마디로 하이쿠키의 가장 강력한 위력은 소원이 이뤄져요. 문제는 하루에 하나 이상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었죠. 시험 공부에 열중이던 그날 새벽 3시. 너 화장실 공부해? 시험 전 징크스 때문에 그렇지? 가만 보면 1등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들어. 점수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어서 좀 불안하네. 전교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내야만 했는데 하지만 지혜에겐 부러운 일. 넌 맨날 S반 오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이해해. 등수 때문이 아니라 장학금 때문이잖아. 안 그럼 학교 못 다니니까. 이거 봐, 오늘 중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아직 반의 반도 못 풀었어. 갑자기 내면의 욕망을 꺼내버린 지혜. 내가 도와줄까? 지혜가 내민 건 졸릴 때 먹어. 한 입만 먹어도 잠이 싹 사라질 거야. 맛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하이쿠키. 뭐야 이게, 뭐 마법 쿠키라도 돼? 그렇게 하이쿠키의 세계로 입문시킨 지혜. 하이쿠키 한 입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세상을 보게 되는데 순식간에 문제들을 풀어버릴 뿐만 아니라 100점 만점입니다.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이건 다 하이쿠키 덕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당일. 지혜야, 나 쿠키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네 가방에 잔뜩 넣어놨지. 지혜는 말해주지 않았죠. 하루에 한 개 이상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걸. 오히려 한 번에 다 먹어봐. 도움이 될 거야. 사실상 친구가 죽을지도 모르는 팁을 알려준 지혜. 그날로 친구는 죽었고 지혜는 S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어디서 나는지는 끝까지 얘기 안 할 거야. 저도 그냥 산 거예요. 다른 애들까지 벌받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방금 다른 애들이라 그랬어? 그래서 사회적이 따라왔다니까요. 죽은 친구의 환영을 떨치지 못하는 지혜. 아무것도 없어. 아저씨 경찰이잖아. 어? 아저씨랑 같이 있으면 귀신은 너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알겠어? 가자. 형사 말과 달리 털끝을 계속 자극하는 죽은 친구. 지금 미안한데 잠깐 전화 좀 받을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팀장님 제가 5분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지혜야? 저 형사님 맞으시죠? 저도 경찰이 되고 싶은데. 경찰 꿈나무에 호기심 어린 접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 사이 씹어. 잘못했어요. 경찰한테 잡혔겠어? 쿠키 먹였다고? 하이쿠키로 지혜를 세뇌시키는 민영. 제가 사실 거짓말했어요. 난 유정일 죽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죽여요? 엄마, 아빠! 보이세요? 지혜야! 제가 진짜 S반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전교 1등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더니 갑자기 쓰러져버린 지혜. 지혜는 분명 웃고 있습니다. 마치 화장실 사건의 피해자 학생처럼 말이죠. 박지혜! 빨리 상황을 파악하려던 그때 갑자기 울린 화재 경보기. 지혜야. 뭐야? 늦었어. 지혜에게서 받은 경찰의 하이쿠키를 슬쩍 빼돌린 진우. 내가 빼돌렸거든. CCTV 영상이 지워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금 화재 경보기 울린 사람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완전 무시. 아이고, 그 쿠키인지 뭔지 왜 훔쳐가지고. 그냥 쿠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경보기 울린 사람이 범인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 만년 11등이라 온갖 자격지심에 망상이 보통 아닌 아이예요. 수업시간에 기절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심지어 선생님은 학생 편이 아닙니다.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어요. 제가 경찰이고요. 그쪽 내 잘난 경찰이 한 부검 결과를 믿으세요. 네? 아니 교사 아니세요? 저 쿠키는 사드세요. 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때
제가 팝니다. 3,000원에. 3,000원이야? 이젠 대놓고 형사를 가지고 노는 선생들. 그 순간 아니 내가 바로 그 학생이 쌤 너 너 그래 너 어? 너지? 네가 아까 내 쿠키 빼돌렸지? 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추측으로 학교 명예를 더럽히거나 부르기 망치시면 더 이상 가만 안 있어요? 제가요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비밀스러운 학교에서 더는 조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형사 윤범은 한 발 물러섭니다. 내가 지웠어 CCTV. 드디어 드러나는 비밀. 그 형사도 너랑 내가 쿠키 도둑인 거 모를걸. 뭔데 너? 서유정도 쿠키 때문에 죽었잖아. 그 쿠키의 출처. 네가 판 쿠키 때문에. 너 뭐하는 새끼냐고. 민영처럼 하이쿠키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진우. 이모한테 물어봐. 문 열어. 이 목소리는? 문 열어드려. 내가 불렀어. 드디어 등장한 민영 휴대폰 속 이모. 오랜만. 야 송진우 딱가리. 민영과 진우만 사라진 상황. 송진우랑 마스크 둘이 뭐 있어? 설마 둘이 사귀는 거 뭐 아니지? 아니 뭐 절대 민영이는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 그럼 둘이 어디로 갔는데? 그걸 호수가 알 리가 없죠. 새로운 직원이라뇨? 아 셰프께서 새로 뽑았어. 결혼 CCTV며 각종 사건 사고를 대처해줄 역할로. 신입 진우. 됐고 그동안 연락은 왜 안 받았어요? 문자는 답장도 없고. 왜냐하면 나 휴가 다녀왔거든. 휴가요? 애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하필 걔를 죽인 애가 우리 쿠키 고객이야. 살인 방법도 쿠키였고. 근데 우리 쿠키가 어디 뭐 성분이라도 검출되는 그런 뭐 싸움? No. 결국 검출이 안 됐고 오늘 한번 경찰 때문에 위기가 있었지만 뭐 이미 해결된 일이잖아. 우리 세주관이 잘해줘서 너무 잘했어. 정말 특수한 과자. 그럼 이제 경찰은 어떡할 건데요? 너 박재현아 케어해. 경찰은 내가 아주 깔끔하게 내가 처리할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한편 윤범은 주거침입 사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집에 들어가서 쿠키를 달라 그래요? 수상한 사건을 공유받는데 피해자랑 가해자 신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 그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이름 최민영 최수영이요? 그럼 가해자는? 거기에 사건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윤범의 차를 살피는 수상한 남자. 바로 전화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 이 형사님 차예요? 유성필이 이 차를 맴돈 건 라이터가 떨어져가지고. 아 형사님 조심하세요. 정안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입시 컨설턴트 성필에게 형사는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그년이 준 쿠 수상한 사건의 가해자를 만나러 온 윤범. 수영씨가 준 쿠키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다 벗은 걸로 보이고 막 입이 벌떡 싹. 이건 어디서 본 것과 비슷한데. 그러고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졌었고요. 웃으면서 지영 형사님 제 말을 믿으세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뭐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속 터지는 게 이모 말대로 아무 이상도 없다 뭐 검출된 특이사항도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런 쿠키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아예 안 믿는 거죠. 그때 그 동생이 준 거랬나? 저 동생이면은 최민영? 예. 못 봤는데요. 수영 씨는 순수한 맛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생 고녀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 그녀 확실히. 감 잡은 윤범. 민영이를 기다리고 있던 수영.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이 야심한 밤에 급히 문을 두드린 사람은 경찰입니다. 안에 계시죠? 팀장 사건은 조사가 끝났는데 또 다른 경찰 방문에 당황한 수영. 정안경찰서 김윤범 경위입니다. 최민영 학생 때문에 왔는데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문규남 씨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은 민영이 때문에 왔다고 했잖아요. 만만치 않은 수영. 둘 다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조사 결과 평범한 쿠키였죠. 갑자기 그 쿠키를 먹은 윤범. 괜찮을까요? 사실 방금 편의점에서 사온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어디서나 살 수 있고 어디서나 팔 것 같은 모양이라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든지 속이고 바꿔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윤범 생각엔 성분 조사를 한 건 일반 쿠키였다는 말. 그래서요? 정안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쿠키 먹고요. 그 말에 흔들리거나 동조할 줄 알았겠지만 수영은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냐? 얘나 지금이나 그때 걔나 얘나 니들 경찰 새끼들. 경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영. 쿠키와 관련된 두 사건에는 최민영 학생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민영을 건든 윤범. 학교 사건은 모르겠는데
아닐 거고 문규남 사건은 확실하게 아니에요. 분명 니들이 그랬잖아요. 그 쿠키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었다고. 조사하니 아무 이상 없는 평범한 쿠키였다고. 얼마든지 속이고 바꿔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신뢰할 순 없었죠. 보이죠? 문규남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가 그날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세요? 평소에도 회사에선 어땠는지 아냐고요. 근데 그 변태 새끼가 말도 안 되는 핑계된 걸 가지고 명백한 피해자인 내 동생이 뭐? 사건의 공통인물로 포함돼. 수영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추론이었죠. 그거는 그 새끼가 쿠키니 뭐니 떠드니까 냅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탓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자님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다급했다는 뻔한 변명. 놀랍지도 않다. 수영에겐 참 익숙한 말. 4년 전에도 니들은 그랬으니까. 수영량 평소에 화장도 좀 짓고 교복 치마도 짧았다면서요. 그 당시 경찰들의 가혹한 추측. 아버지한테 애교도 많았다던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여태껏 신고를 안 했어요? 싫었다면 징직 신고를 했어야지. 수영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고리처럼 수영의 마음도 꼭꼭 닫혀있는 상황.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윤범. 한 입을 먹으면 잠을 안 자도 개운하고 덕분에 공부를 엄청 할 수 있고. 꺼져요. 근데 그 이상을 먹게 되면 꺼지라고!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된 이상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수영. 아니면 어쩔 건데요? 난 자신 있는데. 어쩌면 이번 기회에 경찰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똑바로 사과할 수 있어요?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죠. 윤범도 이 사건의 진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데요? 민영이 남자친구가 누굽니까?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간 거야? 민영이 말한 남친 호수를 부른 수영.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전혀 그냥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내일이면 기숙사 들어가는데 그 전에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그 일 있고 나서 마음이 쓰이더라고. 쿠키 하나 시켜놓고 본론을 꺼내는 수영. 참! 쿠키 만드는 건 언제 배웠어? 자기도 모르게 덫에 걸린 호수. 네?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 사실 만나서 확인 하나만 해주세요. 그 친구가 만든 쿠키가 맞는지. 윤범의 제안에 따라 호수를 조사하는 사이 윤범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지혜야. 바로 정신 차린 지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혜야 왜 그래? 아빠 도와주세요. 뭘? 제가 오늘 기절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 형사 아저씨 때문이에요. 제가 S반에 눈이 멀어서 손정을 죽였다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혜 너 왜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지혜야. 몸까지 부르르 떨며 윤범을 모함하는 지혜.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 바로 민영. 어떻게 됐습니까? 쿠키 만드는 법 정확히 알던데요? 반전. 아버지가 예전에 제빵 사셨대요. 그래요? 박지혜는요? 일단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범의 추측이 틀린 건데. 푹 잘게요. 무릎 꿇을 준비하시죠. 분명히 자백까지 했던 지혜가 180도 돌변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후배한테 말해놨으니까 공부나 해. 신경 쓰지 마라. 소문 듣지 않은 경찰에서도 여러 번 경고 먹은 미친 새끼라니까. 지혜의 연기에 완전히 속은 아빠. 나가자마자 지혜가 찾은 건 하이 쿠키. 허겁지겁 쿠키를 씹기 시작한 지혜. 그리고 변합니다. 지혜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보여줄 새로운 세상. 지혜는 지금 S반 10등. 지혜 앞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위치했죠. 그리고 자로 하나둘 죽여버리는 지혜. 이제 부모가 그토록 원하는 1등이 됩니다. 지혜는 하이쿠키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야! 너 미쳤어! 한편 윤범은 정한고등학교 손 떼라 그랬지? 근데 뭐? 이젠 별 헛소리까지 다 해가면서 학교를 뒤집어? 내가 지금 몇 군데서 전화 받았는지 알아? 원래 저도 오늘자로 손 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네가 맨날 진급 안 되고 그 모양인 거야. S반에 들어가기 힘든 학생들처럼 진급하지 못한 윤범. 부서 이동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일 아침 곧바로 서야 출근해. 아니 사건은 풀리지 않고 서장에게 지지도 받지 못한 윤범. 목이 탑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 갑자기 웃음이 터진 윤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절로 나오는 웃음. 한편 공장으로 향하던 수영과 동료들. 뭐야? 공장장님 따님 부고 떴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지난밤 지혜가 죽었다는 소식. 급히 윤범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여보세요? 윤범이 아닙니다. 김윤범 형사님 핸드폰
맞죠? 수영이 듣게 된 충격적인 소식. 핸드폰 주인분께서 사고가 나셔서요. 교통사고. 지혜의 죽음에 이은 형사 윤범의 교통사고. 말이 돼요 걔가? 학교에 알려진 아, 지혜의 소식. 당분간 S반은 결혼 있는 채로 9명으로 유지될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여기서 집중력 흐려지면 안 되는 거 알지? 충격에 빠진 친구들. 내가 기숙사까지 짐 옮겨줄까? 민영아 이거 어디가? 하지만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민영. 그때 여기야. 어디다 놓고 가. 민영의 짐을 옮겨주는 호수와 진우. 안까 좀 넣어주러. 밖에 두기 좀 그렇잖아. 진우를 좋아하는 희진 입장에선 기분 나쁜 일. 그런데 혹시 박희진 좋아해? 내가 쟤를? 아니 좋아해라 앞으로. 아니 나 좋아하는. 난 최민영 좋아해. 선빵. 그러니까 난 앞으로 박희진 좋아해라. 한편 학교 내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아 유셉 인사해봐. 올해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오신 박재영 경님. 아 예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유성필입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해 보이는 새로운 전담 경찰. 아 그럼 말씀들 나누시죠. 아 유셉도 같이 해. 아유 아닙니다 저 볼 게 있어가지고. 전담 경찰이 껄끄러운 것 같은 성필. 아무튼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겁니다. 아 이미 조사도 다 끝났는데. 하여튼 이 김윤범이 또라이 새끼는 제가 잘 아는데 예전부터 일 벌리기만 좋아해가지고. 아니, 우리 학교에 무슨 애군이 있겠나. 왜 여기저기서 난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학생이 죽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 시간 민영은 셰프가 드디어 미쳤대요? 아니 들키려고 환장한 게 아닌 이상 이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해요? 일 키우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야 너 까분다. 어디 셰프 잡자에 털을 다나. 셰프야 입장이 다르지. 우리도 정체를 모르는데 발각돼서 일이 틀어져도 숨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까딱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요? 휘영!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영. 셰프 번호 줘요. 내가 직접 말할게. 이런 식으로는 일 더 못하겠다고. 글쎄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번호나 줘요. 셰프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오. 이들을 통제하는 익명의 셰프. 언니 공장에서 쿠키 때문에 그 난리 난 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니? 셰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마무리했으니까. 그럼 이제 아무런 의심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문제 없고요. 그때 교통사고 난 형사 어제 네 언니 찾아갔던 거 알고 있니? 언니가 말 안 했구나. 그 사이 너도 안 갈아입고 뭐해? 갈아입어요. 이따 저녁에 다 같이 장례식장 갈 건데 너도 갈 거지? 이미 많이 슬퍼 보이는 수영. 설마 벌써 몰입한 거야? 공장장님 따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컨셉? 오바 좀 작작 해라. 정규직도 됐잖아. 덧발 똥꼬가 남아있기는 하니? 너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 정도로 난리냐 난리는. 하지만 상관이 있으면요? 그럼 어떡하죠? 일련의 사건에서 불안함을 느낀 수영은 완전 넋이 나갔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정한고에 막 도착합니다. 수영은 뭘 확인하려는 걸까요? 정신없이 학교를 돌진하다 그만. 아 근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함께 쏟아진 걸 정리해 주는데. 고마워요. 그때 정리하다 길에 떨어진 뭔가를 발견한 수영. 바로 하이 쿠키. 모든 일들의 중심엔 바로 이 쿠키가 있습니다. 수영은 하이 쿠키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유플러스 모바일 TV 첫 오리지널 드라마 하이쿠키입니다. 하이쿠키가 참 귀엽게 생겼죠?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쿠키메이커 셰프의 정체와 쿠키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일 것 같은데요. 작품의 재미를 더해볼까요? 혹시 셰프는 누군 것 같나요? 아직 등장하지 않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1화에서 4화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 의심을 좀 해보자면 민영을 경계하는 엄친 딸 휘진, 사실상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것 같은 엄친아 진우,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 입시 컨설턴트 성필, 또는 셰프의 존재를 아는 것 같은 이모, 아니라면 쿠키 배달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민영일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민영의 언니 수영이 의심됩니다. 가장 욕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키고자 하는 게 분명한 순간엔 누구보다 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게 언니 수영이거든요. 하면요? 정규직이 되나요? 게다가 작품에 등장하는 대다수 인물은 하이쿠키 의존했을 때 웃는데 수영은 자기 필요에 따라 스마일하게 웃습니다. 스마일 티셔츠를 고른 것도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생각엔 누구일 것 같나요? 아직 셰프는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유플러스 모바일 TV 첫 오리지널 드라마 하이쿠키 다음화를 챙겨보면 알 수 있겠죠? 총 20부작! 더 방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숨긴 욕망을 하나하나 꺼낼 작품 하이쿠키는 통신사 상관없이
유플러스 모바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컨텐츠의 새로운 재미를 더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